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입사이드의 내일에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관객 여러분에게 멤버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Who's the girl? 입사이드 안녕하세요. 입사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사이드 엘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사이드 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사이드 혜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사이드 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저도 멤버가 되고 싶네요. EXIT예요. 예. 네. 네. 선배님인데 제가 괜찮습니다. 예. 네, 아무튼 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활동을 마무리했는데 네. 가을에 새 앨범 발표하고 뭐 전 세계 K-POP 차트에 또 이름 올렸었습니다. 네. 의외로 근데 지금 오찬님 보듯이 굉장히 복고 컨셉으로 이번에 그렇죠. 뭐 활동했어요. 맞아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입고 다녔거든요. 아, 굉장히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네. 나피도 뭐 그렇죠. 예, 액티브 이런 추진이 입고 다녔었는데 의외로 이런 컨셉으로 승부를 했었던 좀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저희가 좀 평소에 좀 털털하고 그 그룹의 이미지가 그렇다 보니까 네, 네. 또 이런 스타일도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네, 네. 하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웃으시죠? 말 찍어서 재밌어가지고. 혜린이 잘 지냈니? 네. 네. 아이고. 네. 어떤 이번 컨셉 마음에 들었나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네. 저희끼리 무대를 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 재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재밌었어요. 네. 왜요? 왜요? 아, 오늘도 참 재밌었어요. 방금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네. 네. 엄청 웃더라고요. 네. 공연하시면서. 네. 근데 사실 뭐 K-POP 스타로 이제 활동을 하니까 지금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앞에 늘 대포를 들고 출근길 항상 또 긴장을 놓칠 수 없게 많이 이제 하잖아요. 팬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심과 사랑인 건데 네. 본인들만의 어떤 출근의 노하우, 구력 사진이 나오지 않게 하는 출근의 노하우 같은 게 좀 있나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성원 씨, 예. 네, 출근길 저희가 그 출근길 사진을 찍는 시간이 아침 7시 반이거든요. 야, 아침에 사실 컨디션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네, 차에서 거의 자다가 바로 나가 비몽사몽한 상태로 사진을 찍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은 걸 신경 쓰면 아, 좀 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내추럴하게 민남 메이크업 같은 그런 네. 네,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에 오히려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민남 메이크업을 그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좋습니다. 우리 저 한희 씨도 워낙 많은 팬들이 보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제가 패션에 살짝 재주가 없기 때문에 요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감하고 있지? 이 앞에서 맞아요 이런 말이 네, 그래서 팬분들이 항상 제 그 의상에 예, 예. 뭐 이름을 붙여줘요. 네, 뭐라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노란색 신발을 신고 네. 올블랙을 입었을 때는 뭐 컴사룩이라던가 컴퓨터용 사인펜 룩 이런 줄임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전신 거울 보면서 체크를 합니다. 혹시 그런 별명이 붙을 만한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혹시 웃겨 보이진 않을지 네. 아니에요. 너무 근데 네 요즘 많이 괜찮아졌죠 좀. 여러분 한희 씨 예쁘죠? 예쁘다고 좀 예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 계획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떤 네.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EXID 내일의 활동이 얼마 전에 끝나서 네. 지금 열심히 또 관객 여러분들 만나러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또 이제 대학 축제 기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곧 이제 솔전이와 함께 완전체로 돌아오는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 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EXID의 활동에 여러분 많이 또 관심 보내시길 기대하면서 다음 이어지는 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네. 준비하셨나요? 네,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곡은 두 곡인데요. 우선 첫째로 이 분위기를 좀 더 핫하게 만들 수 있는 핫핑크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위아래라는 곡까지 같이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EXID의 무대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